어찌 죄인 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뵐 수 있단 말이냐. 일국의 세상 대통령 만나는 것도 함부로 만날 수 없고 아무나 만날 수 없고 누구나 만날 수 없고 언제든지 만날 수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아간다면 그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이 이것은 가문의 영광 정도가 아니죠. 아멘. 대통령 만난 것도 가문의 영광이다. 둘이서 찍은 사진을 크게 그냥 액자로 해가지고선 그 걸어놓은 가정들을 저는 봤어요. 또한 뭐 대통령 이름으로 상을 받거나 무슨 표창장 같은 것을 받으면 그를 또한 갑으로 여겨서 이렇게 고중하게 간직하는 것을 봤어요. 사실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아멘. 아멘. 대통령 아무나 되지 않잖아요. 근데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다 세워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나라에 좋은 왕을 세워주실 것이고 모든 왕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잡신들을 쫓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무당들을 신접한 자들을 쫓아다닐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어요. 왕도 패해버리고 악한 왕들을 또한 세워서 그것도 부족해서 그들이 깨달지를 못하면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70년이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어요. 그것도 또한 깨달지 못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는 서름을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그 받은 은혜를 왜 헛되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그런 삶이 되지 못하고 또한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예배를 못 나오는 것은 내가 못 나오는, 안 나오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못 나오게 막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본질을 훼손하지 말자. 아멘. 아주 예배에 여러분들이 미쳐야 돼요. 예배. 자도 예배 깨어 있어도 예배, 앞을 보다 예배, 뒤를 봐도 예배, 밥을 먹어도 예배.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죽든지 살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미쳤든지 온전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 안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너희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 아멘.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야.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자동차가 쌩쌩 다닐 때는 그 자동차의 기능이 살아있어서 멋진 자동차가 되겠죠. 하지만 자동차가 가지를 못해 서 있기만 해. 자동차가 굴러가질 않아. 이미 자동차가 아니라 고철이에요. 하나의 고철더미에 불과하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이 예배를 꼭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은 바로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5절에 말씀하고 있죠. 9절에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어찌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모든 제사를 집례하게 했고 또한 제물을 제사장들에게 맡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문둥병을 고쳐주시면서 네가 나은 것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고하라. 이런 이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죄사함을 받았고 회개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아멘. 하지만 그것은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휘장을 쫙 찢어버리고 위로부터 아래 휘장을 찢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어디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하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인일 뿐이에요. 따라합시다. 죄인은 예배 드릴 수 없다. 아멘. 아멘. 죄인은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찬송할 수도 없다고 성경은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은 찬송할 수 없다. 죄인은 예배 드릴 수 없다.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구약에는 그 죄인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죄를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예요. 아멘. 그것은 그림자요 예표요 실상은 아니에요. 실상은 바로 예수님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드릴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유일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죄인된 우리들을 대신 피 흘리시고 죽어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뵐 수 없는 그런 죄인들에게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제사장? 네. 왕과 같은 제사장. 왕과 같은 제사장. 5절에는 무슨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이 장성한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장성한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장성한 예배자가 돼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의 모든 비방하는 말을 따라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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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응? 너희 죄성에서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 욕심, 이기심, 질투, 자존심, 그거 버려라. 버리라는 것이에요. 응? 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돼야 돼. 장성한 예배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버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첫 번째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해라. 우리 옛사람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새 사람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어떤 거예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남을 헐뜯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악한 생각으로 갖고 있는 것, 악독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예배가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달이 안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예배가 철저하게 방해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참회 기도부터 하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 시기 질투, 분쟁, 악독, 이런 육신의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그를 버려야 돼요. 버리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순종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깨달았으면 순종하고 회개. 버려야 돼요. 그 세상에 있는 더러운 법칙, 세상에 있는 더러운 방법으로 살던 모든 것들. 전부 다가 이기심, 자기만 알지 욕심이죠. 자기만 잘 되면 돼. 자기만 편안하면 돼. 자기만 높은 자리에 앉으면 돼. 자기만 좋은 것 가지면 되는 이런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을 먼저 버려라. 따라 버려라. 버려라. 버려야지 뭐가 된다고요? 장성한 예배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또한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모하라. 사모하라. 2절 갓난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야. 응?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쭉쭉 빨면서 사모하고 오직 엄마의 품만이 자기에게는
모든 것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갈급하여 헐떡이나이다. 아멘. 이 신령한 젖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사모해야지. 아니, 우리가 장성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란단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고 영이 자라고 장성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장성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라야 돼요. 아이가 태어났으면은 자라야죠. 육체도 자라고 정신 역량도 자라고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났다면,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이 쑥쑥 믿음이 자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만큼 바로 하나님 앞에 장성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끊임없이 우리는 자라갈 수 있도록,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듣는다는 것은 사모하란 말이에요. 아멘. 저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 6.1핵도 땅에 떨어짐이 없도록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내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장성한 우리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옛 사람을 가지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원망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 버려라.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따라 예배, 예배. 목숨을 걸으면, 걸으면 버릴 수 있다. 버릴 수 있다. 이 가인은 자기의 예배가 하나님이 안 받으신 그 분노가 터져서, 얼마나 분노가 터졌으면 자기 아우, 하나밖에 없는 아우를 죽였어요. 그 가인보다도 우리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생을 미워했어. 동생을 질투했어. 동생이 잘 되는 꼴을 못 봤어. 왜 동생은 예배가 성공하고 나는 왜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셨냐. 그럼 동생을 본받아서 자기도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야지 될 텐데 거기에 질투, 시기 질투가 나와서 그 미워지는 거야. 이것이 옛사람이에요.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장성한 자의 예배자가 될 수 없으니.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내 예배가 성공할 수 있도록,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함으로 우리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예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예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예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예배 때문에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납될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성공하지 않는다면, 예배가 실패한다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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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하고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실패는 신앙의 실패요. 신앙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다. 할렐루야. 단순히 살아있어만 실패가 아니라 현세와 내세가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받아서도 부끄러운 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열골의 권세를 가진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자로 입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도 천국 나름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계층이 다르고, 여러분 감옥 안 가는 것만 만족이 아니라 감옥 안 간 것만, 지옥 안 간 것만 만족하지 말고 이 땅에서도 누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요 예표예요. 천국도 천국 나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장성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결과가 허망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습니까? 몇 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백 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천 년, 만 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후회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되지만 현세와 내세가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잘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성공해야 되고, 예배가 장성한 자의 그런 예배가 돼야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신령한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저 말씀을 듣고 나는 반드시 순종하리라, 저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리라. 따라해라. 저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저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아멘. 그렇게 간절함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새겨져서 믿음으로 화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자란 말이야. 예배자도 장성한 예배자가 돼야 돼.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예배의 기준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보면은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오늘 이 4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래요. 보배로운 산 돌멩이가 어디나 있을 수 있지만 보배로운 산돌은 바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할렐루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그 자신이 산돌이 되어서 생명샘이 넘치고 누구나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또한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 할렐루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 거룩한 제사장 장성한 예배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모퉁이 돌이에요. 모든 건물을 질 때 모퉁이 돌을 세워놓고 벽을 쌓아나가는 것이에요. 기준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요 우리 예배의 기준이요 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극히 하늘에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이것을 우리는 항상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이건 내 생명이 아니라 따라 내게 맡겨주신 생명이다. 우린 청직이란 말이야. 나그네와 같이 오늘 11절에 보면 너희들은 나그네다. 나그네같이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다가 너희들은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으로서 열골의 권세를 가진 왕으로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아지셔서 섬기는 자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에서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냐? 그럼 낮아져라. 하늘에서 으뜸이 되고자? 그럼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에게 자유로 주셨지만 그 자유를 육체 욕심을 위해서 쓰지 말고 서로가 종노릇 하라. 아멘. 서로 종노릇 하라는 것은 뭐예요? 상받는 일을 하라는 것이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지극히 정성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멘. 서로가 하란 말이야. 저 사람이 왜 나를 섬겨주지 않냐? 왜 저 사람이 나를 대접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대접을 하라.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 우리는 먼저 하는 거야. 먼저.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그 상을 받으시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만이 천국에서 상이 있고요. 이 땅에서 장성한 예배자가 될 때만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버릴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더러운 자존심도 거기서 버릴 수 있고요. 욕심도 거기서 버릴 수 있고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그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장성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예배자의 거룩한 성도들의 생활이에요. 거룩한 성도는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오늘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그런 덕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비워버릴 때 나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남을 높일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남을 행복하게 하고 남을 잘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나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벗어버려야 돼. 버려야 돼. 다시 주소가지 말고 옛사람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욕심 이기심 자존심 더러운 그런 욕심들 그 도움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도 없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도 않지 결국은 썩어질 것을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성령의 소음을 욕을 쫓아서 심는 자들은 무엇을 거둔다?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이왕 신앙생활 할 바야 이왕 우리가 예배자로 살 바야 최고의 그런 장성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